안녕하세요, 드림스케치입니다. 드디어 진격의 거인 콜라보가 시작됐습니다. 배틀패스 엘렌 예거가 오픈이 되면서 동시에 상점에 리바이랑 미카사 스킨이 나왔습니다. 저는 역캐를 좋아하지만 그래도 인류 최강 캐릭터인 리바이 병장이 마음에 들어서 리바이 스킨과 장비 번들을 구입했습니다. 그럼 리바이 병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인상은 애니메이션의 모습 그대로 잘 나왔다 생각합니다. 키가 작은 게 특징인 캐릭터인데 히트박스의 통일성을 위해 보통 키로 출시되었네요. 리바이 팬들은 살짝 아쉬울지도? 스타일에 들어가서 망토를 끼고 끌 수 있습니다. 등장신구는 거인화 약으로 사람을 거인으로 만들어주는 주사입니다. 리바이 병장이 거인화 약의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출시한 것 같습니다. 스킨이 살짝 아쉬운 건 이모트를 할 때 캐릭터가 표정을 짓게 되는데 이때 리바이 병장이 망가진다는 점? 이건 뭐 다른 스킨들도 똑같은데 시크한 이미지의 리바이 병장이다 보니 더 그렇게 다가오네요. 심지어 경례를 할 때도 뭔가 어색합니다. 글라이더는 내창 기동 장치로 내창이 달린 글라이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조사병단 마크까지 달려있네요. 등장신고를 깔맞춤하면 등장신고가 터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병단의 검 수학도구입니다. 원래 위아래로 되어있는 검이 아닌데 포나에서는 위아래로 날이 나와있는 형태가 됐네요. 진짜 검 모양은 게임 안에서 입체기동 장치를 꼈을 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휘두르는 소리입니다. 이상으로 리바이 병장과 장비 번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들으신다면 아이템 상점에 가서 크리에이터 코드에 드림 스케치를 입력하시고 구입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드림이 분들 안녕.